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소년법에 대해서 아시죠? 소년법. 최근에 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천 여아 살인 사건 그리고 많은 이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여론이 있었어요. 뭐 소년법을 폐지하라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점은 여기 계신 분들은 소년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년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폐지돼야 한다. 뭔 뜻이겠죠? 그러면 일단 이 질문은 끝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다시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바뀌었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 오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속. 구속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구속. 구속. 잡아가는 거죠. 구속하면 네이버나 뭐 이런 다음 이런 데 검색해보면 단어 자체가 잡을 구에 묶을 속. 그렇죠. 잡을 구에 묶을 속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잘못을 해서 어디에 구인돼서 잡혀가는 게 구속이죠. 구속. 제가 오늘 구속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왜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제가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범죄 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제가 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 저의 좀 특별한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직업을 범죄 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참 착하게 자라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어머니 손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또 집도 많이 나가고 담배도 많이 피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짜 비행청 소년으로 자랐거든요. 저도 사실은 세상을 진짜 많이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아버지가 날 때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저는 또 지금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지금은 옛날에는 뇌전증이라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쓰러져서 사람들 앞에서 쓰러져서 발작하고 막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되게 심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문신도 많았고 다 수술했지만 물론 진짜 너무나 많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을 너무나 원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말 그대로 아까 구속 단어 말 그대로 구속된 채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자라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구치소를 간 나이가 26살 때 이제 구치소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바깥에 나와서 지금 이제 범죄 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뭐그 구속 말고 다른 구속이라는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구원할 구에 속죄할 속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속됐다 하는 그 구속. 근데 물론 이제 신학적 의미로도 이두 개의 구속을 다 포함하긴 하죠. 잡을 구속, 잡혔다 할때 구속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했다는 구속 이 모든 걸다 포함하긴 하죠. 근데 제가 구치소 안에서 마지막에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옛날에는 한때는 법무부에 구속된 삶을 살다가 지금은 이제 주 안에서 구속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뭐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죠. 그냥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뭐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너무 계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쁜지도 못하겠고 이제 나와서 그냥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았고 그렇게 이제 봉사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처음에는 직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아이들에게 뭐 밥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그리고 뭐 어렵다 하는 애들 뭐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이런 삶을 살다가 제 교회에 다니는 이제 출석하는 목사님께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기관을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 돕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미는 저한테는 굉장히 크죠.
진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진짜로 많이 잘 될 수 있는데 진짜 뭐 불태워 죽여라 정말 뿌리부터 쓰레기다 이런 말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소년법을 폐지하라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아직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년원이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있습니다. 10개의 소년원 그리고 소년교도소까지 포함하면 11개의 소년원이 있는데 지금 대구에도 소년원이 있거든요. 물론 소년원이라 불리지 않고 소년원 학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낙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그리고 집안이 되게 어렵거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정신병리를 가졌거나 굉장히 힘든 우리가 말하는 결정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범죄 심리사잖아요. 이 아이들이 과연 이런 결정된 환경 속에 있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았으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다 대고 환경 탓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애들이잖아요. 그죠? 애들. 애들인데 근데 점점 뭐 소년범들이 너무 잔혹해진다는 이유로 성인과 동일하게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법으로 교도소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 그 애들도 똑같이 성인들과 똑같이 술과 담배를 허락해주고 선거권도 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성인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서 애들이 너무나 재맞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놓고 그죠? 소년법을 폐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진짜 지금도 열심히 환경을 바꿔주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받아서 진짜 검정고 씨도 합격하고 대학도 가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애들이 반대로는 지금 배심원이 돼가지고 소년 배심원에서 자기가 재판을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에는 학교 밖 청소년 대표로 학교 밖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참여위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자기 말 그대로 이제는 별이 돼서 한 부분에서 빛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부분에서 정말 빛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전 하나하나씩 바꿔주는 일을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그 환경들을 바꿔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냐면은 저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같이 뭐 애들 지도하는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애들을 보호 관찰하는 일도 하고 저희 기관의 애들 중에서는 이제 재범을 낮추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보호 관찰 받는 애들을 뭐 야간전화 외출 금지 제한도 하고 전자발찌 감독 받는 성인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재범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옛날에 구치소에 살았고 소년원에 살았지만 재범을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어떤 애들은 뭐 전자발찌 감독을 해보고 어떤 성인은 어떤 애들은 뭐 야간전화 외출 금지를 통해서 뭐 바깥을 못 나가게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뭐 직업을 가지게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을 통해서 이제 또 가정의 책임감을 가지게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그래도 재범을 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재범을 낮추는 방법이 뭘까 해보니 정말 그거는 하나님만의 사는 진짜 구속밖에 없더라는 거죠.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먹고 입히고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애들 같이 있으면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주일마다 차량 운행해서 항상 예배드리고 그리고 진짜 예배당에서 졸지라도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 속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리자면 정말 소년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 애들이 쓰레기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맞죠? 정말 우리 어른들이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바뀌고 그 아이들을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진짜 믿는 아이들 돌려서 장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소년원 애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소년원의 그 사역팀이 와서 뭐 겨자 씨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사역팀이 와서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근데 참 저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도 했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안에서 나와서 다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세상에 나갔더니 분명히 저도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해서 진짜 너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세상에 너무 기준이 많아 이 교회는 문신 지우고 교회라 하신 하나님도 없었고 담배 피지 말고 오라는 하나님도 없었어요. 때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을. 그래서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다시 또 재짓고 다시 또 잡아주는, 아까 구속 방법은 진짜 새롭게 변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그래서 진짜 우리 진짜 믿지 않는 아이들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그 변화는 정말 우리가 그 다음 세대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 위해서 변화하고 교회도 변해야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변해서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